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님 리버브 딜레이 앤 리버스를 리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사이즈 자체가 기존에 만나봤던 사이즈보다 좀 커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트웍도 이제 좀 어둡다기보다는 뭔가 요거는 좀 귀엽고 형이상학적인 느낌이 네. 드는 디자인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네요. 이 미님은 데이터 콰이어와의 콜라보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페달입니다. 전작 레버 대비 새롭게 보이시는 리버브 모듈레이팅 된 딜레이를 적용해 앰비언트 사운드를 연출하기 위해 여러가지 페달을 사용할 필요 없이 누구나 손쉽게 개성있는 톤을 연출할 수 있는 페달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만나봤던 워시가 이런 컨셉으로 해서 제작이 네. 됐었는데 OBN의 이펙터들 대부분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개의 공간계를 쓴다기보단 이 이펙터 하나를 제일 뒷단에 연결을 함으로써 사운드를 환상적인 사운드를 가져간다라는 게 컨셉인데 여기 요즘에 또 추세가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믹스 모듈레이션 디케이 컨트롤 노브를 탑재한 모듈레이팅 리버브이며 리버브 믹스를 익스프레션 페달에 연결하여 독립적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아웃풋 익스프레션 페달을 연결하는 잭을 제공합니다. 블렌드 드라이 시그널과 웻 시그널을 블렌드합니다. 딜레이 음량을 조절합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하고요. 피드백, 딜레이의 피드백을 조절합니다. 리버브, 인풋 시그널과 리버브 사운드의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모듈레이션, 리버브에 걸리는 하모닉 트레몰로의 스피드와 뎁스를 컨트롤합니다. 디케이, 리버브의 디케이 값을 조절합니다. 오더 토글 스위치, 리버스 섹션과 리버브 딜레이 섹션의 접속 순서를 바꾼다라고 하고 있네요. 스피드 토글 스위치, 리버스 섹션 스피드를 바꾼다 라고 합니다. 리버스 풋 스위치 리버스 섹션을 온오프하고요. 바이패스 이펙터를 온오프합니다. 네. 일단은 토글 스위치도 달려 있고요. 노브가 좀 많이 달려 있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항상 이 이펙터들이 어떤 시기를 지나면 이 모든 이펙터드 그레이드가 한꺼번에 올라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들으면서 이 공간계 이펙터 전쟁이 한창이구나라는 느낌도 들고 왠지 이번 이 업그레이드의 이 최종 끝판들이 도래한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사운드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공간계 맛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진짜. 그리고 굉장히 입맛 따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잘 겹치지 않게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공간계를 잘 만드는 회사들 브랜드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하나가 히트 치면 거기서 조금씩 변화를 한다든지 이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얘네는 OBN 같은 경우는 진짜로 네. 굉장히 압도적인 공간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훌륭한데요. 사람 좀 힘들게 만드는 골치 아프게 만드는 브랜드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브를 한 번씩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모듈레이션 노브를 한번 돌려볼 텐데 과하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기 시작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미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리버스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 엔지니어를 같이 투어를 다닐 때라든지 이렇게 같이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아마추어 연주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클럽에서 공연을 할 경우 우리가 이제 밴드들이 녹음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후반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리버스 이펙터를 입힌다든지 하면서 굉장히 이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 수는 있는데 예전에는 스튜디오와 스테이지의 사운드의 갭이 굉장히 컸다면 이제는 스테이지에서도 별다른 믹스라든지 엔지니어의 도움 없이도 이런 이펙터를 사용을 함으로써 스튜디오에서 냈던 사운드를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와서 연주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 모듈레이션을 조금 덜어내서 리버스 사운드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예 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빼볼까요? 아예 빼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뭐랄까요, 비명 같은 느낌도 들고 진짜로 실제로 진짜 이 스트링 현악기를 연주를 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페달이네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시그널 체인 순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같은 세팅에서 네. 순서를 바꿔서 뭐 이건 또 이렇게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 정말 좋은 브랜드네요. 오비엔이. 저는 진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기대를 별로 안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해외 뮤지션들의 페달 보드 위에서 특히나 이 미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 페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뭐랄까. 좋은 이펙터들 너무 많이 만나오면서 네. 큰 기대 없이 만났던 브랜드인데 이렇게 저희가 벌써 네 번째 이펙터를 만나보고 있는데 하나같이 다 매력이 넘치는 멋진 브랜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은총 씨 먼저 미님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아트다 아트 이렇게 될게요. 아트다 그 아트. 작년과 그 2년 전부터의 그 이펙터 회사들의 제가 느꼈던 추세는 뭐 어떤 것이었다라고 느껴지냐면 테크닉 싸움, 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력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볼륨 크고, 좀 더 네. 해상도 좋고, 좀 더 기능 많고, 좀 더 재현하고, 좀 더 더 가깝고, 뭐 좀 더 뭐 좀 더 좀 더 좀 더 이 싸움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갔던데 기억나는 거는 월러스와 JHS의 피 터지는 그 공간계와 모듈레이션 맞습니다. 계 싸움. 맞습니다. 너가 그거 했어? 나 이거 하나 더 추가. 너가 이거 했어? 나 이거 하나 더 추가.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뭐 물론 그 해 때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연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수입해서 봤더니 물론 그 전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GFI가 이제 나와서 너네들끼리 그러고 있어라. 난 이렇게 만들 거다. 퉁. 뭐 이제 뭐 또 이미 그 전에 또 메리스는 아 뭐 그러던가 말든가 우리는 그냥 렉 사운드 그냥 그대로 페달보드에 넣어버릴 거야. 네. 퉁. 뭐 이런 싸움이었다면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유 뭐 어차피 너네들 다 잘 만들잖아. 근데 우리도 기술 있어. 근데 우리는 어차피 너네들이 한 거 다 안 할 거야. 우리는 연주자한테 100% 영감을 주는 이펙터를 만들 거고 어차피 그 소리 다 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색깔 넣을 거야. 우리 색깔 첨부할 거고 물론 너네들처럼 100% 뭐 수만 가지 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딱 그냥 이 컨셉이야. 그냥 이거 사서 써. 이거 사서 쓰면 네가 연주하다가 정말 영감을 많이 받고 좋은 곡을 만들어낼 수 있고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브랜드라고 지금 이번 네 번째 시간 하면서 느껴지네요. 사실 첫 번째 시간 했을 때는 잠깐 하고 빠졌기 때문에 네네. 얘네들이 뭘까 하고 잘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처럼 이제 연달아 지금 세 편째 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은 세 편째면 정확하게 네 편째죠. 네 편째죠. 와 이게 얘네들의 철학을 알겠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철학을 알겠네요. 네. 이제
저는 오늘로 느낍니다. 올드 블러드는 이제 저희가 늘 사랑에 맞이하던 그런 브랜드 네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오, 그렇습니다. 네. 매회 극찬을 해주시고 네. 계십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브 딜레이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이고. 왜냐면 약간 장인 느낌이 있어요. 이 마스터라는 느낌도 있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천재적인 재능도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완성을 위해서 그 작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느낌을 이번 이 미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공간계라는 공간계도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지만 이 공간계라는 계열 하나만큼은 이 OBN이 끝까지 파고드는 브랜드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9 11점 해를 거듭할수록 점수가 계속해서 네.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만나봤던 모든 공간계들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운드였다라는 거 부정할 수 없고요. 맞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기타를 들고 오셔서 이 OBN이는 꼭 한번 만나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간계 좋아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OBN의 이펙터들을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